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처음처럼 힘든 일, 바로 이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만남과 이별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은 참 힘든 일이죠.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입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슬픔을 과연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회를 또 열어주시는데요. 오늘은요.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백야와 오로라로 유명한 신비의 땅 알래스카. 이 차가운 곳을 복음으로 따뜻하게 물들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윤호용 목사인데요. 30여 년간 이민자로 살아가며 외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분명한 응답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서원하고 맨 땅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기도와 헌신으로 놀랍게 성장하던 교회.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대 건강하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 인한 상처. 삶에 마디마디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품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윤호용 목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멀리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입니다.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윤호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래스카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네. 네,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하고 다르잖아요. 한겨울하고 다르잖아요. 예, 예. 네. 네. 이 알래스카 하면 대부분 굉장히 추운 곳이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알래스카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래스카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저한테는 제가 30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고요. 네. 여름은 너무 아름답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야가 있고요. 네. 또 겨울철에는 약간 춥지만 알래스카 땅 자체가 남북한 합친 거에 8배. 네. 또한 알래스카 땅을 만약에 미국 본토에 짐으로면 정말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을 커버할 정도로 큰 땅이기 네. 때문에 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한 알래스카는 생산되는 게 없고요. 마지막 정말 개척지라고 라스트 프론티어라고 부르고요. 또한 그곳에서 제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요. 어쩌면 시골이라 평안하고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고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알래스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유명한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알래스카는요. 지금 저희들이 뭐 세 가지 금이라고 보고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요. 블랙 골드라고 해서 석유가 정말 네.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진짜 금이요. 많이 매장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요. 네.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전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연어가 연어가 유명하죠. 네. 입맛이 도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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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도시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30년 전에 이민을 가서 하나님 은혜로 15년 전에 우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네. 지금 현재 심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 예. 네. 그럼 알래스카에 들어가신 지는 30년이 되셨고 예. 어떠한 계기로 좀 알래스카를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온 가족이요.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이 미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네. 45년 전에 리치먼드 버지니아로 사셨고 저희 큰 누님이 작은 누님을 초청하셔서 40년 되셨고 네. 저희 이제 작은 누님이 부모님을 초청해서 35년 되셨고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30년 됐습니다. 네. 아. 네. 예. 처음엔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죠. 아무래도 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예. 처음에
어쨌든 영어가 안 되니까 네. 영어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는데 마트에 네. 가서 물건을 살 때요.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마트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찾는데 한 번은 제가 소금으로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소금을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그 카운터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솔트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그 카운터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S-A-L-T라고 네, 했더니 결국은 그분이, 네, 그분이 가서 소금을 찾아갔고 제가 일부러 그 캐셔 앞에서 따라했어요. 그 카운터에 있는 네. 분한테 영어 발음을 솔트를 한 10번 이상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으셨겠어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직장이 그렇죠.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매형이 작은 매형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이제 어떤 깡이 있었냐면 가면서 처음에는 청소를 하면서 한 2년 지나서 바로 청소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 당시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어쨌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나이에 청소 회사를 차렸는데 막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네. 직원을 몇십 명 거느리시고. 예예 그 뭐 앵커리지에 있는 웬만한 공항부터 시작해서 은행, 관공서 건물들 많이 하면서 한 직원이 한 60명까지 네. 있었어요. 예. 그럼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잡으시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하셨어요. 저희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네. 앞서서 아들을 잃은 큰 아픔을 겪으셨다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좀 다시 떠올리기가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간증의 시간이니까 어떤 네. 사건이 일어난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2012년 7월 13일이었어요. 13일에 금요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청년들과 우리 부목사님 또한 전도사님이 앵커리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요 캠프를 갔어요. 그런데 네. 캠프를 갔고 성인들과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금요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첫 번째 나오는 예배소 교회 그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말씀을 나누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되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 났대요. 그런데 네. 우리 태원이가 21신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던 설교를 다 마치고요. 자 캠프에서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결국 기도가 끝났을 그때에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목사님 태원이 천국 같대요. 라고 하셔서 그냥 하나 옆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 깨끗한 영혼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강대상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아하, 내가 정말 무의식 중에도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대상에 내려와서 성전 가운데 왔는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니까 장기 기증합시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아 예, 그래서 아 나에게 임했던 평안이 나의 아내도 임했구나. 그래서 바로 병원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젊어도 그 전에 사전 검사가 없는 상태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대요. 네. 그 대신에 그 눈만 안구만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안구를 누구에게인가 기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우리 태원 군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대학교 3학년 막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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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처음 뭐 사모님 얘기 들으시고 강대상에서 전달 받으시고 또 장로님을 통해 연이어 전달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네, 그 순간에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수 없는 얼굴이 떠오르고 수 없는 추억들이 떠올랐을 텐데 그때 정말 아버지로서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생각도 안 들었고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요. 일단은 저는
사고 현장으로 갔고요. 그 사고 현장 가운데 저희 아들이 그 진흙탕에서 달리는 그 오토바이 그, 네. 예, 그 포일러를 타다가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뒤에 한 자매가 타고 있었어요. 아. 근데 한 자매가 혼수 상태라서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현장으로 갔고 저희 아내와 또 장로님들은 병원으로 갔어요. 아유, 그러면 뭐 이제 아드님의 그런 사고도 크지만 더군다나 뒤에 또 타고 있던 다른 자매가 그러게요. 지금 그쵸. 그럼 병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생명은 붙어 있었던 겁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과 저희 아내가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사고 현장에 들렸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요. 네. 그 자매를 보고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치 않는 불의 사고로 이렇게 자매님이 이런 상태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혼자 스스로 교회 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그 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21일 릴레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심 속에서 그 자매가 정말 온전히 회복됐어요. 아, 네.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들은 뭐 조사를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천국 환송 예배 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담대히 고백했어요.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확신하니까 정말 이제는 사건 목자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아픔이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 났을 때 그 자매님 가정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회복은 됐지만 그 중간에 치료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예.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혹시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혼상태일 때는 깨어나기만 하면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네. 회복되고 났더니 저희 죽은 아들 태원이를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했어요. 네. 한 4년 동안 저희 아들 학교 친구, 페이스북, 교회 친구, 이웃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가 상대편 변호사에서 우리 아들을 마치 표현하자면 나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정말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더 아팠어요. 아들은 이런 슬픔보다도 그것이 저에게는 큰 더 아픔으로 다가왔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또 작은 도시에서 이민교회에서의 소문 문화라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같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앵커리 지역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이 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목사 아들이 죽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캠프에 함께했던 부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 이렇게 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우 이건 또한 정말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럼 법정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 법정 소송 4년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교회 보험으로 100만 불을 지급했어요. 네. 예. 정말 상처를 많이 당하셨겠네요. 그러게요. 그럼 예. 마음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네. 목회하시면서의 마음가짐 또한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 쓰임받음에 감사했는데 어쩌면 수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성장했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다 흩어지는 것처럼요. 그런 부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꾼 목자 되지 말아야겠다는 그 결단이요. 네. 뭐 한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서 정말 예. 아, 정말 뭐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지만 네. 자녀를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사실 좀 이렇게 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위기였죠. 자녀를 잃고 교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그렇죠. 또 뭐 그렇게 법적인 소송으로 오랫동안 물질적인 피해도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겨내셨잖아요. 네, 네. 목사님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신앙생활은 이민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요.
가자마자 간 곳이 그 지역의 순복음교회였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저의 모습은 그냥 뭐 뒷자리 사모하고 주일만 지키는 것도 감사해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얼마 이민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다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선을 봐서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가 마치 표현하자면 결혼 조건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신앙을 하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저보다도 저희 아내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라 그것이 저한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바드가 돼서 교회를 같은 지역에 또 순복음교회가 또 하나 있어서 네.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에서 다른 또 순복음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저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술도 마시고 네. 담배도 핍니다. 아내 때문에 예.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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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마음으로 예, 예. 네. 솔직하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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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요 다 포용해 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라고 저를 포용해 주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나가던 제가 수요예배도 또한 금요예배도 나가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방침 가운데요 1년에 두 번씩 뭐 그냥 산상수훈 여기서 성령 대망의 그런 기도회를 가졌어요. 네.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져 주셔서 정말 성령 세례 가운데 방언을 받게 하셨고요. 또 방언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요 마치 금요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우나를 갔다 온 것보다 더 깨어나 콧물 뿌리고 눈물 뿌리고 그 전까지는 기도하면 옆 사람들이 의식되었었는데 이제는 전혀 의식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 정말 성령을 만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 그 한국에서 선 봐서 결혼한 아내의 뜨거운 신앙으로 일단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평신도로서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셨는데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신학을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미국의 이민 생활 속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하셨을까요? 예,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목사님이 주의 길을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항상 그랬죠. 그냥 평신도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누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네. 저희 작은 누님이나 저희 장모님이 이미 제가 그런 결단하기 전부터 제가 마치 표현하자면 이미 보게 하셨고 또한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또한 꿈을 꾸게 하셨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의 권유를 통해서요. 한번 기도하고자 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요. 세 차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저에게는 뭐 특별한 뭐 어떠한 응답이 없었고 다시 한번 또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특별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네. 그러면서 한 뭐 1년 2년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40일을 또 작정하고 했는데 둘째 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려얻었지 못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되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튿날 말씀 주셔서 40일 하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저희 아내도 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고요.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저희 그 사업이 워낙 잘 되고 네. 뭐 네. 내가 할 일이 지금 많은데 자꾸 네. 주변에서는 뭐 다른 걸 권하니까는 그게 선뜻 인간적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으셨던 거죠. 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성도들에게 발표하고 그랬어요. 우리 윤 집사님 신학합니다. 본인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예, 응답은 받았지만 이게 참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골수암으로 또 투명하셨어요. 아, 그렇게 네. 지금 예, 응답을 해 주신 목사님께서. 예, 예. 네,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느냐, 교회도 작은데 교회를 지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투병하시면서 결국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미안하시니까 제목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본문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너무 힘드시면 뭐 새벽 예배라든지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네. 또 교회 주부의 그 목회 칼럼을 제가 평신도 때 2년 동안 또 쓰게 하셨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또 신학을 한국에서 네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또 한국에서 하시면서 좀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면서 가장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좀 걸림돌이 영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순복음. 네.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이 그리워서 순복음 영상 신학원에 3학년 편입했어요. 근데 시작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네. 처음에 동기들 만났는데 기도굴에서 3시간 있다 보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민자의 신앙 가운데 3시간 있다 본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30분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 이렇게 순복음의 신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꿈을 꾸셨을 거 아니에요. 예. 신학교 시절에. 네. 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예, 저는 개척자였었고요. 네. 제가 스스로가요.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 초대교회 항상 모습을 꾸며 평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네네. 꿈꿨어요. 네.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공부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 나와서 정말 공부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네. 어떤 일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은 여주 순복음교회를 섬겼고요. 또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북미 캐나다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이 큰 교회 시스템도 좋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안양 지역에 그 안양 감리교회 그 백문영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 부흥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가다가 안양 지역에 그 순복음 사랑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봤어요. 네. 그 작은 교회를 보고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수요일이라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월화수 세미나 다니고 교회 부흥 뭐 그럴 때예요. 네. 다시 금요일날 가서 문을 놓고 했는데 그날도 문이 잠겼어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예, 집에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 미국 알라스카에서 공부하러 나온 신학생입니다라고 제 학생증과 그다음에 시민권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어머 자기네 교회에서 영어 좀 할 줄 아는 전도사님 찾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여의도교회를 섬기지만 주중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섬겼는데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만나자고 하시더니 설교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뭐 신학생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를요.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수요, 금요, 새벽 10번의 설교를 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학생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담임 전도사님의 사부 되시는 분이 의왕시에서 청소 응용회사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국은 신학 공부로 나왔을 때 저 형님이 저를 후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실제로 후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요. 저의 사역의 문이 열렸고 또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교육 전도사님이 받는 사례비의 두 배 정도의 물질을 후원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아멘. 네,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의 2조 생활, 감사, 선교, 건축 그런 모습으로. 예. 근데 저희가 알기로 알라스카로 못 돌아가실 뻔한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전사님이 신학을 마칠 때쯤 한국에서 개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국에서.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그래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적으로도 또한 어떤 치유 역사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서요.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금 바로 돌아갔어요. 알라스카로 다시 공부 마치시고 네. 돌아가셨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알라스카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잖아요. 네. 네. 개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뭐 준비가 다 돼서 뭐 된 자리에서 상황에서 개척을 해도 어려운데 말 그대로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면 또 늦게 신학을 하셨고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 개척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냥 처음부터 제가 주회기를 갈 때 저는 개척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앵커로 돌아갔을 때 저희 형님 장로님이 반대하셨어요. 저희 형님 장로님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왜 여기서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선교지를 가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미국 정말 좁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딴 데를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의 부족한 모습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의 길을 가면서 변화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집에서 했어요. 네. 집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한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작은 단층짜리 건물을 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서 저 혼자 땅 밟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 그 폐허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창문에 막 핏자국도 있고요. 총자국도 있고. 네. 아, 사려고 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데? 그냥 단층짜리 하우스 집이었었는데요. 네. 아, 개척교회로서 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개척교회는요. 이민교회들이요. 다들 미국교회에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할 때 집도 팔고 다 정리했던 조금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들여서 건물을 사게 됐어요. 네. 그럼 그렇게 가족 예배 어떻게 보면 네. 가정에서 드리던 네. 예배가 건물을 사시게 되면서 또 부흥하게 되는 기회들이 생겼던 건가요? 예, 그렇게 건물을 샀더니 뭐 1년이 지나서 30명이라는 숫자가 됐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민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마치 개척교회를 가르치고 싶은 성도님들 네. 뭐 이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1년 지나고 나서 15분이 나갔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청년 사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네. 예. 이제 알라스카는 뭐 아시는 것처럼 겨울이 좀 깁니다. 겨울철에 딱히 청년들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인도 사커 실내 축구가 있어요. 7명씩 하는. 이 청년들이 공은 차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밖은 또 너무 춥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안이 왔어요. 자기네가 은혜와 평강 수복음께 이름을 띌 테니까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한 시즌에 2,000불이었어요. 2,000불을 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 그냥 경기 시작하고 끝날 때 경기장에서 기도하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라 돈이 없을 때라 제가 크레딧카드를 개인적으로 긁었어요. 2,000불을. 그러면서 매주 그것도 금요 철야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 경기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또 끝나면 또 기도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도 해주고 네. 뭐 새벽 시간에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둘째 되는 때 아, 2,000불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두 팀을 만들었어요. 은혜팀. 아, 한 팀을 더 만들었어요. 네, 은혜팀, 평강팀. 네. 저는 제 그때 꿈이 뭐였냐면 청년들한테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무한정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냥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은혜팀, 평강팀. 그래서 4,000불을 긁었어요. 아유, 예. 배로 드러내야 되는 예, 예. 이제. 그래, 청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마냥 다 좋다고 따라오기만 하던가요? 일단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먹여주니까. 또 하다못해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놀 수 있으니까. 네. 작은 공간이지만. 예,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둘째까지 했을 때 청년들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제가 봤을 때 이 청년은 교회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너 교회 올려고 했더니 아니, 저는 공은차도 교회는 안 오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말이 됐어요. 다시 한번 그 청년한테 너 교회 올려야 그랬더니 예, 한번 갈게요. 라고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네.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송구영 예배 전에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전화를 했죠. 어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술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술 마셔도 가도 돼요. 그래서 와 괜찮아. 근데 그 친구가 와서요. 정말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정말 술 마신 채로 와서 예. 송구영 예배 드리고 네. 그 걸음이 예. 정착하게 되는 거네요. 예예. 예. 어. 그러면서부터 한 명 한 명 정착하는데 정말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진짜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런 청년들이 오랜 네. 시간과 노력 끝에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찾아온 청년들이 이제는 네. 스스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청년들이요. 공을 짜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그 새벽 시간에 우리한테 기타 하나만 사주면 드럼 하나만 사주면 연말 연시에 교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네.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기타, 드럼, 또 필요한 악기들 다 사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 두 달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더니 그 앵커리지에 있는 대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작은 콘서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첫 번째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지역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민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인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이 콘서트를 하니까. 네. 근데 이 콘서트 끝나고 이 친구들이 디프리 한다고 노래방 가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찾아가고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많은 희생을 해서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동력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처음에 그 교회는 너무 비좁아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건축을 하든지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예. 그곳에 이 작은 공간에요. 성전을 세 번 수리했어요. 네. 성전 안에 화장실이 두 개 있던 거 하나를 없애고 또 강대상 자리가 넓었었는데 한쪽 코너로 정말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요. 네. 60명이 들어갔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성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더 큰 문제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이게 눈이 녹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쌓아놓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어쨌든 돈을 모았는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살 돈은 없으니까 큰 건물을 새로 얻읍시다. 그래서 여러 건물을 보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그냥 새로 얻지 말고 삽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요. 30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한 달 사이에 30만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네. 뭐, 저는 지역에 신문이 두 개 있는데, 네. 그 신문에다 저희 교회 행사를 매주 냈어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가 성전을 구입합니다.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어떠한 다른 교회를 섬기신 분이요. 그 광고를 보면서 감동이 와서, 그분도 사실상 불편하신 분인데, 드디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가 성전을 구입하는구나 하면서 그날 그 보름치 페이첵 1,000불을 받은 게 있어갖고 네.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거 네. 무명으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게 시작이 돼서 또 어떤 성도님은 자신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김치를 만들어 팔 테니까 판매하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사이에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30만 불이라는 돈이요 만들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네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2012년에 아드님을 잃는 큰 사건을 겪게 되셨어요. 네. 그런데 둘째 아드님에게도 위험한 사건이 좀 한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2017년 10월 1일이 그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고 났던 날이에요. 네. 저희 아들이 직장에서 그곳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콘서트 하는 그 장소 맞은편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네. 호텔 룸에서 내려왔는데 막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들이 밤 10시 정도 됐는데 저에게 전화 왔어요. 마치 정말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총기 사고 났어. 그러면서 너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화장실에 숨어 있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다가 하나님, 우리 큰아들 태원이 하나로 부족합니까? 마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화장실에 갇힌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 순간에. 네.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네, 화장실에서 3시간을 숨어 있었고요. 그러고서 좀 이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나와서 호텔 그 복도에 그 자판기, 밴딩 머신 사이사이에 거기 숨어 있대요. 거기서 또 1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네네. 그러다가 4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텔 룸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긴박하고 네. 아주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드님도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정결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형이 죽고 나서 자신도 죽을 준비가 되었는 줄 알았대요. 아하. 근데 아니더래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형에 대한 아픔을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뭔가 신앙 안에서도 열심을 내고 예. 그런 또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사건 속에 있었군요. 네. 뭐 그런저런 이제 사건들 과정들을 겪으시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로 이겨내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또 후유증이 있는데 사모님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죽고 나서 2014년 5월 30일 날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에 나왔어요. 이틀 뒤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쨌든 뭐 그런 상태에서 이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내가 못 받아들였어요. 빨리 미국 들어가자요. 아니 한국 의술 좋으니까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서 선교대회 기간이라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요. 강북 삼성병원 뇌출혈 집중치유실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곳에서 한 9일 동안 있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많은 약을 먹지만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또 체험했어요. 그 지금도 그런 그 병은 계속 진행 중이시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예, 약을 먹고 있죠. 그럼 상태는 많이 호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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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살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텐데 이렇게 목사님 쭉 겪어오신 그런 같은 아픔들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떠세요? 그런 성도님들 만나기에는 더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아들을 잃고 체험한 것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저희 아들 나이 때에 자녀를 잃은 그 성도님이 두 분이나 계셨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저에게 주신 것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어요. 성도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는데 힘들게 하는데 저로 하여금 그것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저에게 가장 귀한 큰아들을 부르셨는데 또 반대로 많은 것을 주셔서 저의 사역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픔을 당하신 교우들의 가정들하고 뭔가 이제 교감이 될 수 있죠. 네. 같은 아픔을 네. 경험하셨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아도 예. 네, 가서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라고 목사님 손잡아줄 때 그분들에게 힐링이 되고 예. 또 많은 은혜가 됐을 텐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분명히 아드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내 아들이 천국에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오고 계세요. 네. 우리 인생이 길면 좋을 텐데 다 정해져 있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또 계획을 꿈꾸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제가 들었던 마음은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있어야 되는 교회라면 정말 심각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데 어떤 시대적인 쓰임받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음 가운데 정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이민교회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만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 연령대가 골고루 분부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목사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멀리 미국 땅에 계신 많은 우리 동포들과 함께 그리고 그 나라의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귀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신 우리 목사님을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개를 떨굴 만한 상황을 만난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우리 목사님처럼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윤호영 목사님 멀리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간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또 아름다운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